선택을 확실히 또는 확실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확실한 선택. 예. 어정쩡한 선택이 아니라 확실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밖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확실한 선택을 밖으로 나타내면 사람들이 느껴요. 아, 저 사람은 날 수가 있겠구나. 뉴스타트 갔다 왔다더니 뭐 달라진 게 좀 뭐 했냐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 확실한 선택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쑥을 극복하고 표현하면 점점 이 모습이 달라져요. 모습이 달라진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뭐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분위기. 이 그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그 기할 때 기자예요. 그 참 우리 한국말은 이 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분, 이 구분된 뉴스타트 센터라는 그 구분된 그 구역 안에 존재하는 뭐요? 기.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 분위기가 달라졌더라. 그러면 내 몸,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의 몸에 생체 전자파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전자파가 흐르는 곳에는 전자파가 밖으로도 나갑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이나 예수님 그림 보면 뭐가 특징이에요? 네, 후광. 예. 네. 네. 이 여기에 환한 빛이 있어요. 머리 근처에. 네. 이제 이게 뭐냐면 야, 그 사람에게서는 빛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했으면 내가 내 마음속에 뭐가 쌓인 거예요? 빛이 쌓인 거예요. 진선미의 빛이 쌓였어. 생명의 빛이 쌓였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타나요? 환함이, 밝음이 나타나.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확실히 선택하고 내 마음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쌓아가면 그 에너지가 그러면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다 좋은 파동 알파파로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도 나타나.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분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네. 사람이 죽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나타나요? 표정으로 나타나요. 예. 네. 이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게 숨이 지는 사람이 있고 분위기가 살아 있을 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죽을 때는 뭐예요? 아주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편안하게 어저께 어떤 부부가 오셨는데 그 아버님을 아버님이 여기 작년에 오셨던 것 같아요. 아주
근데 아주 그 안 밝은데. 근데 결국 뉴스타트 오셨다가 한 두 달 만에 돌아가셨대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면서 말하는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참 편안하게 돌아가셨대. 네. 자기들은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 분위기, 돌아가신 그 분위기가 온 그 당시에 그 친척들, 가족들의 그 가슴 속에 그 분위기가 전달돼가지고, 너무 좋대요. 네. 그래서 결국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은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영이 바뀐다는 거예요. 잡신이냐, 정신님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 영이 바뀌면서 그 영이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기 때문에 좋은 영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가 돼서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뉴 스타트는 어쨌든, 가장 우리가 가장 중요한 승리는 질병을 이기는 것도 승리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순간의 승리는 어느 순간이에요? 숨지는 순간의 승리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숨지는 순간에 참 승리 속에서 죽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 참 우리 사람 각자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천재 학자. 독일의 유명한 괴테라는 사람이. 그 이 사람은 천재예요. 모든 부분에 아주 깊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어둡다. 그러고 죽었대. 참 불행한 죽음이. 예. 네. 불행한 죽음. 그렇죠? 아마 어둠을 보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평생 자기가 그렇게 깊이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그래도 결국은 진리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 순간에 빛 속으로 행진하여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뉴스타트로 배웠던 그 생명의 빛, 그 진리의 빛.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세상은 어둠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다 조건적인 세상 속에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왔다. 내가 이 세상의 빛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요, 진리요, 알아야 될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쑥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네, 쑥을 극복하고 빛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오래 거하다가 보면, 오래 거하다 보면 유전자들은 점점 다 꺼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빛으로 나와야 돼. 빛. 그래서 항상 빛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시간은 어둠을, 그 어둠을, 우리가 어둠에 거하고 있는 상황을, 상태를, 그런 상황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 그렇죠. 뭐가 없는 상태? 진선미가 없는 상태. 즉,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상태가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조건적 사고를 내가 버리지 않으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의 이제 이 마음의 평안이란 것은, 아,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졌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뇌파도 알파파로 되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돼서 유전자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조건적 사고를 하고 있으면, 조건적인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조건적 사고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하면, 말 잘 들으면, 말을 잘 들으면 잘 해주고, 말 안 들으면 혼내주고, 이제 이런 것이 조건적이에요. 그 조건적 사고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한, 나는 스트레스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는 거고,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누가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미워지고, 앞으로 또 이 녀석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까봐 불안해지고,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말을 나도 안 들었죠. 네가 안 들었으니까 나도 뭐예요? 안 들었죠. 그러면 이제 서로 원수가 지고 싸움이 나고 평화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것은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야. 그래서 이 조건적 사고방식은, 결국 이 조건적 사고방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본질이 뭐냐고 하면 이기심, 욕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조건적 사고방식은 결국 내가 이 상대방을 어떻게 해먹겠다는 거예요?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부려지면 나는 미워하고 화내고 혼내주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무슨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혼냈으니까, 그러면 다음 기회에 내가 너를 혼낼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복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을 참 어둠 속에서 살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그래서 어저께 그분이,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표정이 너무 편안했다. 그러면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분이 왜 그렇게 편안했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참 뉴스타트에서 배우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봐도 악하고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일단 내 마음이 놓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자체가 고마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그 무조건적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향하여 가고 싶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아하 내 명이 이제 다 했구나. 그럴 때 그래도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래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그분의 마음속에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서 보는 가족들도 그것을 뭐요?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LA에서 만난 가족인데 이런 가족이 있었어요. 이제 이민 생활이라는 게 이게 부부가 다 돈을 벌어야 돼요. 뭐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부부가 너무너무 바쁘니까 애를 봐줄 사람이 이제 없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한국서 친정 어머니 먼저 오시라 그래 가지고 이제 애를 좀 돌봐달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친정 어머니가 턱 와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미국에 살기 시작하면요 금방 애들이 한국말 잊어버리고 영어만 해요. 뭐 유치원에 가도 영어지 뭐 그러니까 친구도 미국 애들이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보통 할머니들 같았으면 부정적으로 보죠. 아 이것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것들이 나를 그러니까 말 안 통하면요 애들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바보 취급해요. 할머니 바보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냐. 그럼 돌아 한국 간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분위기가 뭐예요? 나빠지는 거야.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면 이 할머니는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성경은 훤해. 예. 성경이 무슨 책 몇 절, 몇 장 몇 절에는 무슨 말이다. 이게 뭐 훤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아니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영어를 배울 거냐. 영어 성경책을 하나 샀어. 그래서 한국말 성경책하고 딱 옆에 딱 놔놓고 한국말 성경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래가지고 한국말 성경 가지고 영어 성경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들이 와 그런 집이 많거든요. 할머니가 와서 애를 돌봐주는 집이 많은데 다들 애들이 할머니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바보 취급해요. 네, 뭐 이래서고 네. 진짜로 그 아주 분위기 엉망이 돼. 네. 애들 그렇잖아요.
뭐 흉내도 내고. 근데 그 걔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할머니가 성경책을 딱 두 권 놔놓고 열심히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어 영한 사전 갖다 놓고 그 할머니가 그저 대구 사람들인데 그 할머니가 옛날에 경북여고 나왔대요. 이제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단어도 배우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 보니까 야 우리 할머니는 수준이 뭐요? 자기들하고 같은 수준이란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를 서서히 존경하고. 그래가지고 한 1년쯤 지날 때부터는 이제 영어 성경을 읽어도 뜻이 통해요. 왜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아니까 이미.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통하여 영어를 배우시자 하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말도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할머니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할머니가 뭐 하냐면은, 그분이 제 강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강의 내용을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제 손자한테 뭐 유전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애들이 막 신기해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면은, 이 손자, 손녀 애들을, 건강식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부에서는 안 했죠. 2부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와플, 뭐, 이런 거, 맛있는 거 만드는 거 이제 해요. 그거를 할머니가 배워가지고 다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맛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아주 그냥 이 손자 손녀들의 그 주인공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뉴스타트를 잘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애들이 더 건강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 오신 지 한 10년 돼가지고 이제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는데 할머니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지만은 할머니는 죽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너희들이 하늘나라 오면 거기서 꼭 만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는 항상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노래 부르고 분위기가 항상 뭐예요? 밝아. 여러분의 앞으로 여생도 이 밝음 속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밝게 살아야 돼. 아시겠죠? 밝게 살려면 이 조건적인 생각을 가능한 한 배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 이제 미국서는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장의사로 옮깁니다. 아시겠죠? 그 장례 지내는 다 있어요. 그래서 옮겨서 이제 딱 이제 다듬어서 관에 넣고 이제 장례식도 거기서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 근데 애들이요. 애들이. 그래서 할머니가 죽어도 너희들 울지 마. 할머니는 너희들 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할머니가 이제 갔잖아요.
할머니 방에 할머니 침대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할머니가 없어. 근데 애들이 할머니 죽고 난 뒤에 할머니 침대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야. 여러분. 이제 그렇게 돼야지. 저기 할아버지 죽었던 침대니까 치워. 이렇게 되면 이거 좀 그 침대가 너무 좋은 거야. 손자 손녀들이.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그 침대에 들어가서 퍽 누워 있으면 할머니 품 속에 사랑 속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어떻게 잘 풀려요. 그래서 그런 침대도 참 좋지만은 저도 그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가 아마 상구라 그러면 껍벅했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그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삼남 오녀의 장녀예요. 장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장녀의 맨 첫 아들이 상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이 세상에서 우리 할머니가 안아본 외손자가 상구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생겼지만은 그러니 이 첫 외손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는 막 무조건적 사랑이야. 막 상구가 뭐 어쩌고 그러면 막 이건 뭐.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이 뭐랄까 조건적으로 저를 키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보통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여자가 어떤 인간인 줄을 잘 몰랐어.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이 삼남오녀에 맞으니까 우리 어머니 자신이 내가 이 일곱 동생들이 있잖아요. 얘들을 어떻게 내가 알아서 키워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진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타났다 하면 우리 이모들 외삼촌들이 발발 켜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왕촌 노릇을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자들은 이 결단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자꾸 마음이 뭐예요? 변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 마음이 변하는 건 저 본 일이 없어. 이러자 하면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아주 고생했어요.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왜? 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자. 그래서 이제 합의를 봤어. 근데 화장실 갔다 나오더니 그거 안 되겠대.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후에 저녁 식사하고 나서 또 바뀌는 거야.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 여자라는 건 우리 어머니만 보고 여자는 다 우리 어머니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민한 줄 알아요?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어쩌다가 내가 정신 이상 여자하고 결혼해. 응? 그래서 잠시도 우울증 걸렸다니까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좋겠어. 앞으로 막 이 변화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이런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간호사들이 막 보니까 막 어둡거든. 닥터리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우울하냐? 우리가 말 좀 해봐.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아, 근데 참아. 내 마누라가 정신 이상이라고 말할 수가?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제가 산부인과 그때 인턴 생활한 게, 인턴이란 거는 이제 각 과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거야. 그래서 내과 그러면 4개월 하는 거야. 그다음 외과 그러면 2개월, 산부인과 2개월 뭐 이래 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산부인과 근무할 때, 산부인과 근무하면 밤 근무가 많아. 왜? 밤에 애들이 자꾸 나오니까. 근데 그 산부인과 간호사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아주 믿음직한, 그래서 나이도 지긋하고, 그래서 닥터리 왜 그러냐? 우리가 걱정이다. 환자를 위해서도 안 좋고 하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제발 얘기를 좀 하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와이프가 정신 이상인 것 같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그러냐고. 증세가 어떤데? 그래서 제가 자꾸 변한다. 아침에 결정한 거를 점심때 변하고, 저녁에는 또 변하고, 다음날 되면 또 변할 수도 있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아무래도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우리 마누라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그거를 듣고 배꼽을 자꾸.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닥터리 우리도 다 네 마누라처럼 정신 이상자들이. 그래, 정말이냐? 그게 정상적인 여자는 그래. 생각이 자꾸 뭐예요?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타트를 해봐도요. 남성분들은 강의를 딱 듣고 뭐예요? 오케이, 항암치료는 지금부터는 항암치료는 뭐예요? 안 해 하고 속으로 뭐예요? 딱 결심을 하면 그 다음부터 뭐 궁금한 거 얘기하라 그래도 뭐 질문 없습니다. 바로 왜? 자기 마음속입니다. 결정했으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꼭 물어봐요. 강의 때 얘기 다 한 거. 그래서 강의 때 얘기 다 했잖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마음의 결심은 섰지만 그래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남자와 여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들은 그럴까? 왜 이미 결심이 섰으면 물어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재확인을 바란다는 거예요. 왜 여자는 재확인이 필요할까? 여자는 꾸준히 재확인을 해줘야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재확인이 안 되면 항상 변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참 특징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확인을 받으시려면 계속 반복해서 꾸준히 부지런히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재확인.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남자들도 재확인 필요해요. 한데 여자만큼은 재확인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을 확실하게 하고 나면 불안이 싹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이 확고한 선택이 안 서면 항상 불안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재확인이 자꾸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불안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의 원천이 그 뿌리는 뭐냐? 우리의 유전자를 끄는 그 뿌리는 뭐냐? 여러분 이제 다 아십니다. 그것은 악령이야. 잡신이고 그 잡신이 정신하고 다른 것은 정신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악령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적이 되면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자, 조건적. 조건적이 되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다? 상대방을 부려먹는 상대방을 부리는 정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리는 정신을 요즘 말로 바꿉시다. 갑질 정신. 갑질 정신. 갑질 정신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갑질 정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도 갑질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질이라면 나도 뭐예요? 갑질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사고 방식을 뭐라고 부르게? 권위주의라고 부릅니다. 권위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위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나도 권위주의인 것이 옳죠. 그렇죠? 이제 권위주의. 그러니까 우리 이 미국이란 나라가 참 그 분위기가 좋은 좋다는 것을 미국 탁 가면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권위주의가 뭐예요? 한국보다 훨씬 덜하다 이 말이야. 이제 권위주의는 뭐예요? 내가 조금 높아지면 어떻게 돼? 그다름을 펴야 돼. 이제 갑질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을들은 갑들은 갑질을 하고 을들은 어떻게 굽신굽신 이렇게 안 하면은 출세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딱 짜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한번 그 한국 목회자들 모임에 다 갔어요. 보니까 보니까 막 이 권위적이야. 저 위 사람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 있고 뭐 쫙인데 막 밑에 조모리계 목사님들은 막 꼼짝을 못 하는 거야. 막 뭐 구석에 가서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고. 그런데 미국 가면요, 회장 목사님이나 조모리계 목사님이나 뭐요, 넥타이 풀고. 서로 농담하고 아주 자유로워요. 미국에서 권위주의로 폼 잡고 이래서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은 존경 못 받아요. 그래서
존경을 받으려면 권위주의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력으로, 진짜 인격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되면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주의는 뭐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이제 이게 권위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런 권위주의가 우리 한국 사람들 몸에 쫙 배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위주의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권위주의자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다 권위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제가 이제 안식일 교회를 떠나서 떠나니까 여기저기 이제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뭐 설교도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강의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보면 이 안식일 교회는 희한하게 그 권위주의가 좀 적어요. 그런데 보통 교회 이렇게 가보니까 목사님들 이 목소리가 권위주의적이더라고. 네. 성도 여러분께서 다. 제가 옛날에 연변에 그 연변 일보사 주최로 그 연변 연길 시민들 수천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공산당 기관지란 말이에요 연변 일보가 지금부터 리상구 박사님께서 건강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건 강의를 안 그러고 보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는 거야.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리는 갑질 정신. 여러분. 그래서 이 갑질 정신을 하면 이 부리는 사람은 항상 뭐 해요? 명령합니다. 그렇죠? 명령을 하면서 명령에 복종 안 하면 혼내죠. 명령에 복종 잘하면 뭐예요? 잘해줘. 이러니까 밑에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거야. 이제 이게 문제. 자, 그러면서 결국 밑에 사람들을 내가 부려먹겠다는 마음이 조건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명령이고 이 명령하는 정신은 부려먹는 정신이고 부려먹겠다는 것은 결국 욕심이요. 결국 뭐예요? 이기심. 자기중심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명령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제일 잘하나 누가 제일 못하나 이제 이런 경쟁 구조가 돼버려. 경쟁 구조가 돼버려. 이제 경쟁 구조가 되면 잘하는 놈이 있고 뭐예요? 못하는 놈이 있어요. 승자가 있고 어정쩡이 있고 패자가 있어. 그 승자들은 이제 상을 받고 플랑카드가 나붙고 누구누구가 1등을 했다. 패자는 뭐예요? 완전히 묵상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자는 어떻게 돼? 패자들을 쳐다보고 무슨 마음을 가지게 돼? 뽐내게 되고 교만해지고 패자들을 멸시하고 그러면 패자들은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니까
예, 기분 나쁘니까 분노하고 승자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그 이러면서 이제 이 스트레스가 나오게. 그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만, 멸시, 여기서는 뭐예요? 증오, 분노.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명령하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내가 아차 잘못하면요 벌 받을 테니까 뭐가 생겨? 두려움이 생겨. 두려우면 그 두려움의 결과는 뭐가 뭐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위선을 발생시킵니다. 내가 두려우니까 하기 싫어도 뭐예요? 좋은 척. 이렇게 하는 위선이 발생. 이 위선을 떠는 것도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어. 이 속에서 사는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꺼집니다. 이거를 여기서 통틀어서 이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 그래. 네. 여러분이 앞으로 이 투병에 성공하는 길은 이 스트레스를 이겨야 돼. 계속 여러분이 두려움과 위선과 이기심과 분노와 증오가 이 속에서 맨날 살면은, 예. 근데 이제 그 제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여성들이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면서 살 때 여성들이 흔히 쓰는 말이 무슨 말이요? 속상해 죽겠다. 그 속이 자꾸 상한데. 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미인들이 이쁜 여자들이 많이 하는 말. 아이 짜증나. 가만 보니까 아이 짜증나 하는 여자들은 자기 이쁘다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겠죠. 왜 이쁜 사람들 자꾸 짜증이 나요? 옛날 어릴 때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온 가족들도 이쁘니까 막 캬 이래 주는데. 예, 이 호박들은 아무도 이렇게 안 해줘도 짜증 안 나. 그런데 이쁜이들은 뭐예요? 이렇게 안 해주면 그게 짜증을 난다고. 그래서 미인 박명이라 그럽니다. 어? 예, 왜? 호박들이 짜증 안 나는데도 자기들은 짜증 나니까 오래 못 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속상하다, 짜증난다, 또 뭐? 섭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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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아야 될 뭐예요? 대우를 받지 못한다.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자, 이런, 그래서, 자, 속상하다, 짜증난다, 그 다음에 뭐, 섭섭하다, 이런 게 이제 다, 이 속에서 사는 게 정상이요, 아니요? 정상이요. 우리 몸에 딱 배웠어. 이게 아주 익숙한 거야. 예. 그래서 이거를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그러고, 이 속에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이거를 몽땅
그 이 결과가 뭐예요? 이 결과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되어 있는 인간을 뭐라 부르게? 무슨 인이라고 부르게? 그걸 죄인이라고 부르게.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도둑질 절대 안 하고 그래도 속상해 안 상해? 속상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일컬어 뭐라 그래요? 이거를 죄라고 그래. 죄. 그래서 죄 속에서 죄인으로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 조건적 생각, 이것이 스트레스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적인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은, 어때, 뭐, 누가 아주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입에서 어떤 말이 술술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나와요. 저런 것들은 다 죽여야 돼. 뭐 그런 말이 술술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뭐 정상이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저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저런 것들은, 이래가지고, 예. 네. 그러면서 입에서 뭐가 자꾸 나오기 시작해.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안 나오려면, 어떤 생각이 내 마음 속에 탁 자리를 잡아야 돼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 조건적이라서 그렇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저 사람은 아직도 조건적 사랑을 포기할 생각이 하나도 없고 나는 앞으로 가능하면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가고 싶다. 이것이 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무조건적 사랑이 과연 생명 맞구나. 생명이구나. 자, 나는 생명을 필요로 한다.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무조건적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정말 되고 싶다. 그 정말 되고 싶다는 마음을 성령이 여러분께 주시려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거를 뭐요?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성령은 여러분에게 도움의 속삭임을 여러분께 주시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욕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 성령이 뭐라 그래요? 야, 너나 저 사람이나 다 같은 거 아니야. 그 순간에 맞다. 감사합니다. 해서 하고 싶던 욕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나중에 옛날 같으면 해버렸던 욕인데 내가 안 하면은 그때 욕 안 하는 마음이 훨씬 기쁘구나.
그게 행복하구나. 욕은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주위 사람들을 보고 병신이라느니 개 같은 놈이라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 왜? 하면 네 유전자만 뭐요? 꺼져. 꺼지고 네가 전혀 행복하지 않고 더 분노만 더 자극을 해. 그래서 험한 말이 입에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더 험한 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시작부터 어떻게 탁. 그래서 성경에서 내 입에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래서 이 험한 말을 그냥 상대방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에 나도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우리 유전자를 망치는 그런 조건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런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을 자꾸 내가 따라가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럴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아주 자, 상구야, 이때는 이렇게 생각해라. 이때는 이렇게 생각해라.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내가 마지막 숨지는 순간에 상구야, 이제는 이 빛으로 오너라. 그래서 환한 빛을 내 앞에 비춰주는 거야. 그때 나는 표정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왜?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그 빛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뭐요?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자, 웰컴, 환영한다. 나의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다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생명의 품으로, 그 빛의 품으로 여러분이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말만 들어도 그렇죠. 내 가슴이 환해져요. 가슴이 환해져. 그래서 이 여러분이 앞으로는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이 그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야 돼. 아름다운 시간, 진선미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자꾸 차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야 참,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옛날에는 별로 아름답지 않게 보였던 것도 점점 더 뭐예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해가지고 훨씬 더 감탄사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기는 길은 결국 이 스트레스의 근본적 뿌리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 스트레스는 어둠이야, 그렇죠? 어둠을 없애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건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험한 말을 자꾸 하고 자꾸 어떤 사람 험담을 하고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을 굳이 부정적으로 보고 할 때 내 가슴에 어둠이 꽉 차는 거야. 그렇죠?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빛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이 스트레스라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돼. 여러분, 꼬마들 여러분 뭐 암 안 걸리니까 뉴스타트 올 필요도 없고 해서 이런 강의도 못 들어. 자, 3살, 4살짜리들도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뭐 꼬마 뭐 3살짜리한테 뭐 조건적 사고가 어떻고 뭐 그래봐요. 알아듣지도 못해.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안다 그럽니다. 본능적으로 안다. 스트레스, 걔네들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렇게 이상구 박사가 설명한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몰라. 그러나 영적으로는 알아요. 빛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으면 빛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까 안 갈까? 그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네, 누구나. 여름밤에 벌레들도 빛을 찾아가요. 그렇죠? 벌레들이 빛을 찾아가다 보면 죽어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근데 우리는 정말 생명의 빛을 찾아가야 돼. 그 이 어린 애들도 스트레스를 꽉 받으면 어디로 가야 풀려요? 엄마 품에 가야 풀립니다. 엄마 품에 가야 풀려. 여러분, 이 고모가 아빠가 출장 갔다가 아주 좋은 장난감 자동차를 마음에 쏙 들어. 이런 거 좋은 거를 이때까지 가져본 일이 없어. 그래서 막 자랑삼아 아파트 어린 놀이터에 갖고 나와서 다 폼 잡다가 아주 나쁜 놈이 큰 놈이 지나가다가 보고 탁 털어서 토켜버린 거야. 하늘이 무너져야 무너져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장난감 자동차에 불과하지만, 그 꼬마한테는 그게 10억보다 더 커요. 그렇죠? 꼬마들은 10억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 그래, 장난감 자동차에 하늘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겠다는 거야. 막 분노와 증오와 그렇죠? 막 이게 막 사망이 막 들끓는 거야. 폭발하는 거야. 이 순간에 누구를 불러야 돼? 엄마. 이렇게 부를 엄마가 없으면 스트레스 안 풀립니다. 우리는 이제 부를 엄마도 없어. 응? 우리의 엄마는 누가 돼야 돼? 하나님 돼야 돼. 아시겠죠? 네. 엄마! 막 죽겠어? 현재 엄마가. 엄마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막 죽을 맛일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엄마! 하고 못 부르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
어떤 엄마가냐 하면 걔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 빙신같이 왜 뺏기고 있어? 이런 엄마 아시겠죠? 끝까지 조건적으로 나오는 엄마. 끝까지 따라가서 뺏어와야지! 빙신아. 그러면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 끝까지 조건. 응? 내가 이제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일단은 뭐요? 안아줘야 돼. 일단은 무조건 안아줘야 돼. 그렇죠, 무조건. 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안아주는 안 무조건. 왜 빙신같이 뺏겨나는 동 이렇게 따지는 그런 하나 무조건 안아주고 그래서 무조건 사랑을 받으면 애가 어떻게 돼? 엄마가 괜찮아 왜 그래?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엄마가 그 놈의 새끼 잡아가지고 경찰이 고발해야 되겠네? 이러면 또 애가 뭘 배워요? 그러면 엄마가 경찰에 알려. 빨리 잡아와야지. 응? 그래가지고 빨리 그 자동차 뭐 장난감 뺏어와야지.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왜 빨리 전화 안 해? 뭐 이 계속 스트레스는 간다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가 가. 네. 그 스트레스를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가야 돼. 네. 그래서 이 현명한 엄마,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엄마는 아들아, 걔는 말이야, 우리는 참 행복하잖아. 너는 얼마나 행복하니? 이런 엄마도 있고 그런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는 아빠도 있고 근데 걔가 왜 그 네 장난감 뺏어서 도망갔을까? 왜 그랬을까? 가지고 싶었겠지. 걔는 이런 장난감 아빠가 사준 일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엄마 생각에는 걔네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엄마하고 맨날 싸우고 애들 장난감 사줄 돈도 못 벌고 걔는 참 불행한 애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이 장난감 갖고 놀 때 얼마나 갖고 싶었겠니. 그래, 너도 갖고 싶으면 남의 거 훔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걔가 갖고 도망갔을 거야. 근데 우리는, 걔는 그 갖고 가서 잘 놀면 행복하면 좋잖아. 근데 우리는 또 뭐요? 아빠가 있잖냐? 아빠가 그 장난감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아빠가 다시 사줄 수도 있잖냐? 다 불려서 안 불려서? 이제 애가 뭐라 그래? 눈물 다 닦고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 물론 하지. 그래서 딱 노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무조건적 사랑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상할 때, 예? 속상할 때, 짜증날 때,
섭섭할 때 결국은 돌아가야 될 곳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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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는 얘기를 듣기만 해도 뭐예요? 네, 그동안 스트레스가 슉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섭섭하고 짜증나고 속상할 때 일단은 기도하시고 일단은 기도하시고 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속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알파파로 베타파를 알파파로 싹 만들어서 아 역시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딸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